서울시가 올해 대규모로 전기차 보급에 나서기로 했는데 승용차는 다음 달부터 접수를 받습니다. 전기차 보조금 지급 대상을 대폭 늘렸는데 대신 차 한 대당 주는 보조금은 줄였습니다. 이한나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 서울시 전기차 보조금 지급 대상은 2만 7천 대. 지난 13년간 시가 보급한 5만 2천여 대의 절반에 가까운 물량입니다. 지급 대상이 늘어난 대신 보조금 액수는 줄어듭니다. 보조금을 100% 받을 수 있는 차량 가격은 지난해 6천만 원 미만에서 5,500만 원 미만으로 낮아졌습니다. 8,500만 원까지는 50%만 주고 8,500만 원 넘는 차는 보조금을 못 받습니다. 보조금 액수도 줄었습니다. 승용차는 국비 700만 원에 지자체 지원금 200만 원을 더해 최대 900만 원, 소형 화물차는 국비와 지원금을 합쳐 최대 2천만 원까지입니다. 대표적인 국산 전기차인 현대차 아이오닉 5, 기아차 EV6의 가장 비싼 트림은 인증 가격이 5,500만 원이어서 올해에도 보조금 최대 9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테슬라는 보조금이 깎이면서 트림별로 최대 400만 원 정도만 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 차량은 서울시 지원 금액을 일반 승용차 지원액 절반인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키로 했습니다. 지자체 보조금을 받기 위해선 접수일 기준으로 30일 이상 서울에서 거주해야 하고 구매 계약을 체결하고 2개월 이내 출고 가능한 차량이어야 합니다. 최근 반도체 수급난으로 출고 지원이 발생하고 있어 기존 신청서 접수순에서 차량 출고순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신청은 환경부 무공해차 사이트에서 화물차는 오는 22일부터, 승용차와 순환, 통근버스는 다음 달 2일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SBS 비즈 이한나입니다.